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10월은 천구마비의 계절이죠. 네. 그런데 오늘은 찌뿌둥한 날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석으로 많이 추운데 우리 어르신들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네. 이제는 날씨가 선득선득하니까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고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누님이 감기나 독감 맞으면 걸리면 제가 힘들어. 알았습니다. 아셨죠? 그럼요. 예, 건강관리 네. 신경 많이 쓰세요. 네. 네. 이번에 모실 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멋진 분이십니다. 수원에서 달려오셨습니다. 40여 년 노래 경력이 있는 분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신곡 정 때문에를 발표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는 유명한 가수 명진아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크 드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 때문에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고 여러분 앞에 한 40여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신인 가수 명진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아유, 그래요. 신인 가수 오니까는 말이 안 돼. 아유. 그래요. 본인은 낮춰서 이게 네, 너무 겸손하세요. 정 때문에 이 노래는 어느 분이 작곡한 거예요? 아, 그 이제 작곡가는 한동인이라고 예, 예. 이제 별로 그렇게 이름이 많이 없는 분인데 예, 예. 이 노래 작사를 고창에서 왔어요 부르는 김현 가수가 작사를 오. 했어요. 아, 현이가 한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이하고 저하고는 고향 선후배이기 때문에 예. 내가 또 지 노래를 많이 불러주거든요. 어. 김현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를 저한테 딱 맞춰가지고 가져왔는데 예.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불러야 되겠다. 뺏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오 네. 대단하시네요. 김현 작사. 네. 그래요.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아니 이제 제가 사실은 한 40여 년 지금부터 79년도까지는 제가 노래를 조금 했었어요. 예. 활동을. 그러다가 저희가 그 국가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고 예. 그러고 나서 우리 그 노래했던 사람들한테 좀 그 애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이제 잠깐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 즈음에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처자식 매개 살려야 되고 이건 놓고 한 40년 달려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네. 갑자기 지금 이 노래가 생겨가지고 예예. 예. 제가 요즘 조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현이 작사를 했으면 저한테 형님 제가 작사해서 준 곡이 있는데 예. 그 노래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할 텐데 아,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아직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 녹음을 예. 내일 모레 이제 16일날 아. 16일날 그 녹음을 뜨기로 했어요. 어 그렇군요. 예, 예. 예. 아직 녹음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 지금 예. 지금 가마솥에서 팔팔 끓고 있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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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죽겠어요. 예예. 예. 자 그러면 들어보고 싶어요. 뭐 따끈따끈 펄펄 예. 감아서 끓고 있는 명진아의 정 때문에 한 곡 먼저 듣고 나서 얘기 나누죠. 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무대로 올라가십시오. 네. 네. 아유, 지금 저렇게 뭐... 점잖은 분신도 노래 좋아하나 봐요. 40여 년 전 노래 부르던 응? 대학 교수 나오면 딱 오르실 것 같은데 자, 노래가 좋으신가 봐요. 네, 명진아 가수가 지금 팔팔 끓이고 있다는 노래 정 때문에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진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
수 없을까. 오늘도 떠나니 그리워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 아 행복했던 그 시절 꿈이었나 사랑이었나. 사랑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파도처럼 가슴에 묻는다 해도 그놈의 천천 무엇이길래 천천대 눈에 사랑을 떠난님 그리워 가슴 아파 눈물이 나네.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 시절 돌아갈 순 없을까. 오늘도 떠난님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 처럼 사라지고 사랑했던 그 추억에 가슴에 묻는다 해도 그놈의 정은 무엇이길래 정 때문에 그놈의 정은 무엇이길래 명진아 정 때문에. 아유 노래 다시 시작하시게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노래를 가지고 노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그 노래가 이제 좀 많이 이게 익어가지고 이제 녹음 네. 바로 들어가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달 16일 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예. 네. 대개 보면 가수들이 노래가 익기도 전에 빨리 녹음해서 CD를 구해내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노래가 익어야 녹음하고 나서 후회를 안 해요. 그렇죠. 예. 노래가 아주 익어가지고요. 네. 정말 듣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물을 익었어요. 고맙습니다. 캐리어가 있어서 그런지 뭐 노래는 스타일이고 보고 좀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래를 가지고 예. 노셨습니다. 무대 매너도 훌륭했고요. 진짜 잘 부르신다. 네. 뭐 웬만하면 우리 전원주 노님께서 저희 IWS 방송 음악 평론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예, 예. 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노래 시원찮은 사람이 나오면요 예, 예. 미안한 얘기지만 예.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오세요. 난 꼭 얘기합니다. 예예. 아, 그게 훨씬 말씀. 그렇게 해야 돼. 예, 예, 예. 저절로 나와요. 예예. 예, 예. 근데 물을 익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 고창에서 왔어요 들어보면 답이 나와. 그렇죠, 응? 그렇죠. 네. 최고예요. 네, 그렇죠. 본인의 네. 노래는 저렇게 하는갑다 하지만 네, 맞습니다. 예. 또 김연희 참 고창에서 왔어요를 열심히 부르고 다니는데 아직 이제 그 히트곡은 아직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아니, 고창을... 아, 제가 그 이제 행사 때 가는 데마다 사실은 이제 김연희 고창에서 왔어요를 홍보 대사급으로 해서 제가 많이 불러줍니다. 우리 김연 가수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 네. 제가 김연의 네. 고창에서 왔어를 블로그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서산에 갔더니
고창에서 왔어요. 가수 왔대야. 아, 예, 예? 예, 예. 어, 근데 그 현이가 형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 와. 아니 고창 가니까 인심이 좋고. 예예. 아, 예. 거기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은 양반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창 오니까 네. 너무나 그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 이제 제가 이 노래를 고창에서 왔어요를 1절은 고창에서 왔어요로 하고 2절은 해남에서 왔다고 아. 가끔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는데 예. 그래도 우리 김현 가수가 예.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형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멜로디가 중요하죠. 예예. 예. 그래요. 이 고창에서 왔어요 들여다 보면 네. 고창의 명물이 다 나오잖아요. 예, 예. 수박, 수박 나오지, 나오고. 무슨 고추 나오지, 뭐 장어 나오죠. 예, 예. 선운사 나오죠. 어, 네. 네.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예, 한번 얼른 뛰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곡목 아. 나올 때 똑똑히 해주세요. 자, 명진아 씨가 불러드립니다. 두 번째 곡 김연의 고창에서 왔어요를 오늘 명진아 버전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열정적으로 김연, 앉아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김연이 부르는 거고 또 맛이 다르네. 예. 아주 열정 예. 열정 열정에 불타세요. 예. 이야 네. 어떻게 무대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나 봐요. 아 마이크를 잡으면은 조금 오. 예, 예. 예, 그런 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네. 여기는 아버지가 앉았고 올라가면 아들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누님.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아? 어우, 아니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너무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현이 5달 전에 와서 여기서 큰님한테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제가 아니 그냥 더 올라가서 흔드시더라고. 네. 막 이러면서 아니 마이크 잡는 뭐든가 또 보면 제스처 응? 리액션 하는 게 뭐 많이 무대 위에 서셔서 있던 분들이라서 떨진 않으셔. 예. 아주 그냥 뻔뻔하게 부르셔. 캐리어가 있는데. 고맙습니다. 예. 자주 좀 오세요. 네, 자주 저, 예. 자주 우리 이제 방금 그 하셨던 체리나 가수님하고 제리나 가수님이 여기를 이제 가자고 그래서 사실 오늘 얼떨결에 우리 또 우리 전원주 누님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예, 체리나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아 좋다고 모시고 오라고. 네. 그래서 체리나 씨는 또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예. 같은 뭐 동료 가수라고지만은 또 체리나 또 MC도 많이 보고. 예, 예, 예. 어. 방송 활동 많이 하니까. 네, 방송 활동 많이 하시죠. 우리 예. 체리나 씨 MC를 잘 봅니다. 예. 노래도 이쁘게 오고 무대 이쁘잖아요. 매너가 됐어. 옷을라도 잘 입었어요. 옷을 잘 입는 가수. 아니요, 그 중요한 거예요. 노래할 때는요. 예. 그것도 무시 못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옷을 보면 아, 저 옷에 돈을 좀 발랐구나. 그럼요. 알 수가 있죠. 어르신 말씀. 예, 우리 명진아 씨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또 그 지역에 산 가수들 것만 또 들고 왔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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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김현이는 또 고창이고, 예, 예. 진성은 또 부안 김제 부안, 쪽이고, 예, 예, 어? 예, 예. 어, 그리운 어머니. 이 노래 아, 진성의 노래. 예, 예. 네. 진성 가수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79년도에 아마존에서 이제 우리가 주간 쇼를 했거든요. 예. 그때 그 우리 이제 지금 쇼쇼쇼 진행하시는 그 제작하시는 진선 MC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아마존에서 그 주간쇼를 하면서 가요제를 했었습니다. 예. 아마존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진선 가수가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가수가 됐어요. 예. 진선 가수가 아마존 예. 하니까 참 예. 옛날 생각나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운 어머니 진성의 그리운 어머니를 듣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지인들께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가 지금 한강 전원주 한강 효 가요제 효도 가요제 여기에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실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또 이제 한강 선배님이나 우리 전원주 선배님 배로 가끔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 때문에 노래 나오면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명진아입니다. 예. 최고입니다. 최고. 네. 마지막 곡 진성의 그리운 어머니.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너무나 아주 맛깔스럽게 부르죠. 시청자 여러분. 네. 전원주 한강의 사랑의 효도 가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명진아 아직 따끈따끈해 준비하고 있는 정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그리운 어머니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그 이름 어머니
생각 없어 말로 달라고 가슴 말 못할래 생겨나와 불만한 자식 허물벗은 뒤 이곳아 백지 떠나 자식 걱정 평생 가슴 애 태우다 청춘 멀어지